저는 10번 다시 물어봐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10번 다 넘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20살인데 그때 상황이라면 전 안 와요. 당연히 오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옵니다. 다시 선택해도 다시 탈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선택이 없었어요. 탈북은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딱 산 날을 계산해보면 만으로 20년하고 12일을 살았어요. 군대 나오니까 제일 충격적인 거는 막 영양실조 걸리고 막 하는 거,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이민군대인데? 이민군대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거 사회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당시에 또 6월달이니까 뭐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별로 보급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물 채취하러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날 처음 저한테 나물 채취해오라는 임무를 준 거예요. 그날은 내가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만 복귀하면 돼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나는 찾을 사람이 없는 거죠. 아, 오늘 아니면 내가 도망갈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라는 게 6.25 전쟁 끝나고 53년부터 거의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가 안 됐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를 하나 가지고 계곡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쑥쑥 돌리면 그 줄에 딱 걸리면 기타 줄 튕기듯이 팅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느다란 줄이 쫙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양쪽에 지리가 딱 있고, 그러면 거기를 줄만 넘어가면 지리를 안 건들고 가니까, 좀 좁은 계곡에서는 그렇게 갈대 돌리면서 오고, 계곡이 좀 오다가 넓어지게 되면 돌들이, 큰 돌들이 이렇게 쭉 징검다리처럼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돌들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38선 하면 막 철책같이 착 거지고 막 이럴 줄 아는데, 실제 38선은 다 쓰러져 있어요. 막 구분도 잘 안 되고요. 막 풀도 막 자라가고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8선을 한쪽은 남쪽, 한쪽 북쪽 이렇게 밟고 서가지고 갈까? 한 발 옮기면 남쪽이고 한 발 옮기면 북쪽이고 했는데, 갈까? 다시 돌아갈까? 오는 과정 중에 거기에서만 한 30분 이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가자. 호기심이 많을 나이긴 해요. 호기심도 많았고, 따지고 보면 뭐 철도 없었었고요. 한국군 지피까지 도착하기까지 한 3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피 문 앞에서 담배를 한 두 가지 폈어요. 한 피다 보면 누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죠. 그랬더니 병사가 한 명이 나와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왔으니까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주라고 했더니 지금 막 도망을 가요 또. 그래서 아, 나 빨리 잡혀야 되는데 왜 안 잡아주는 거야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소대병력이 나와서 문 열어주고 해서 들어갔죠. 한국군 병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그러고, 20살입니다 그랬더니 나이 어리네요 그러면서, 군생활 얼마나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4개월 했어요 했더니 병장이 저보다 많이 하셨네요 그래요. 한국군 얼마나 하는데요 그랬더니 26개월 안 되는 거예요. 26개월짜리 군대가 있나 세상에. 군대면 다 10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막 도착해서 보는 매 순간순간들이 저한테는 다 쇼킹한 것들이었어요. 도망강 상사꾼이 있어요. 도망강을 건너주고 돈반. 애기 엄마가 우리를 돈을 받고 건너주는 때인데, 내가 그때 날렴한 돈 1,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00원 가지고 원래는 못 건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니까 거짓말할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럼 올 때 어느 날 오겠다고 약속하고 돈 1,000원을 주고 우리를 데리고 어느 산골짜기 산골짜기로 가던 게, 그 거짓말 보태잖아도 한 70도 경사는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로 막 발 하나만 잘못 디디면 돌이 둘둘둘둘 굴러내리는 그런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도착하니까 도망간 건넌 발자국 자리가 잔뜩 하더라고요, 진탕에.
우리 동생이 나한테 가가 다시 도망강을 넘을 때 남녀가 둘이 붙들고서래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해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둘이 들어갔다 나 맞으면 둘이 다 헤어져서 물에 빠져 죽는 거 직접 자기 눈으로 봤다 하면서래 정말 그 광경을 못 보겠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섬에 들었을 때는 그 무릎인데까지 아야인데 중간쯤에 들었을까 이 어깨인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위 어깨를 겨뤘고 옷은 다 벗어가지고 이 목에다 걸었는데 그 옷이 다 젖었어요. 물살이 엄청 세더라고요. 후들후들 걸으면서 도망갈 건넜어요. 그래서 일단 건너가지고 그 젖은 옷을 짜서 입고 그다음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어디서 그런 말인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을 내가 했어요. 너무도 그 성공한 것이 기쁘니까 누구한테 감사드려 북한 같으면 김일성 고맙습니다 했겠는데 이제는 그 나라를 떤 게 중국 땅에 들어서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이 나가더라고요. 밤새 산에서 기다렸어요. 경비를 서고 나면 새벽에 이제 교대하기 전에 제일 피곤할 때 그때를 새벽 4시 5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음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뒤돌아서서 막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발이 땅에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 언니가 그냥 우당창창 얼음을 깨면서 그 지류를 건너서 건너자마자 이제 추우니까 이 바지가 위까지 다 젖었어요. 이 무릎 위까지 젖었는데 이게 바지가 꽁꽁 얼더라고요. 로봇처럼 직진보행하듯이 다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옥수수 밭을 건너서 일단 산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불을 지펴서 옷을 말린 다음에 이제 밤에 어슥어슥해져서 누구의 집을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쪽은 이제 조선족, 한국말 할 수 있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저희를 그래도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때 마침 설날이었거든요. 음력 설날. 가득 해놓은 음식을 저희들한테 이제 꺼내주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죠. 잘 먹었으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한 두 번은 한 며칠 동안을 두만강에 나가가지고 두만강 건너가려고 여러 번을 시도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여동생은 좀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에 뛰어들 때마다 여동생을 데리고 뛰어들었는데 여동생이 막 물에 떠내려간 적도 있고 휩쓸려서 둘 다 막 굴러간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해서 결국 혼자 여동생을 버리고 넘어갔어요. 진짜 오빠가 꼭 올 테니까 절대로 네 거기 3일만 버티고 있어라. 그래 버리고 그냥 무작정 두만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저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공부도 시키고 하는 데를 들어갔는데 공부시켜준다는 말에 그냥 모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지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밥 먹는데 눈물이 숟가락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두고 온 동생에 대한 죄책감. 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후회되기 시작하는데 북한 가야지. 나 이대로는 아무래도 못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줘서 그거를 여기저기 숨기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두만강으로 다시 나갔거든요. 국경으로 갔어요.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근데 정작 두만강 앞에 갔는데 근처로 가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면서 게다가 눈도 많이 와서 못 간다지? 아 그럼 못 가겠구나. 뭐 이러면서 돌아섰는데 그 뒤로는 결국은 그런 시도도 한 번 못 해보고 거기서 살게 됐죠. 제발 살아만 있어라. 뭐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신의총각 때 우리 집에 잘 드나들던 그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삼촌이 계속 우리 집에 그냥 오면서 뭐 산에 가서 나무하면 같이 가 도와도 주고 하면서 중국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정선이 일주일 동안 딱 그렇게 시간 받게 되니까 그 삼촌하고 어떻게 만나서 얘기했나 봐요. 맞다리라는 게 내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만 벌면 집 앞에 자그마한 매대라도 해놓으면 온 식구 편하게 살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삼촌 따라서 간 거예요. 그때 막지를 못했어요. 내가 걔를 막아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라도 가서 뭘 보러 오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안 보러 오며 채찍질해서 정말 어디 가서 뭘 보러 오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 기다렸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에 걔가 도저히 올 수가 없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지체하고 어쩌고 할 새도 없이 그날 밤으로 짐을 다 정리하고 작은 딸들한테 엄마가 언니 찾으러 가는데 어떡할래 하니까 둘째도 그래 막내도 그래 다 같이 자기 같이 간다 해서 엄마가 언니 찾으러 가는데 엄마 혼자 보내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또 엄마까지 우리가 손을 넣을 수 있으니까 놓칠 수 있으니까 엄마 없이 저희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엄마 따라 그냥 따라 나선 거죠. 초상화 정성 작업을 하고 거기는 초상화 청소한다고 하네요. 초상화는 정성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런 일반 걸레로도 안 닦아요. 비로도 천으로 된 그 정성 걸레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 그 정성하면 어떤 걸레로 다 초상화 청소를 하고 탈북할 준비가 아니라 딸 데리러 갈 준비를 한 거죠. 딸 데리고 무조건 건너오자. 그날 밤에 밤 12시까지 두만강변에서 그 버들숲에서 숨어서 정말 멀리서 불빛이 보이고 개지는 소리 들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때 정말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의 총총한 별을 보면서 내일 저녁에 나는 저 별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올려다 볼까. 떠날 때는 그냥 내 딸을 찾는다는 마음에 다른 선택을 할 그런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영원히 못 갈 줄 알았더라면 정말 떠나는 걸 하루 이틀 미루고서라도 아, 형제들 한 번씩 얼굴이라도 봤을 걸. 어머님 산소에 한번 올라라도 가봤을 걸. 그런 후회가 많이 되죠.